어쩌라고 나라가 망해도 어째요? 당신 아들이 전쟁 가서 손주가 전쟁 가서 전쟁돼서 쓰러지면 그때 후회하실 겁니까? 아니 됐어 그냥 가요 그냥 가. 뭘 됐어요 됐어? 안성을 찌르므로 어때 말 됐구야? 됐다고요? 말 무슨 말 됐구야? 눈썹을 찍어서 부끄러워질 모르는 인간 놔야지. 어차피 별장 찍었어요. 네? 쓸데없더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조정훈도 별장 찍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네. 윤석열을 안 찍고 정의당을 찍었다고. 예. 네. 진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봅시다. 오늘 서울의 소리. 예, 예, 맞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자! 김건희 구속하자! 예. 네. 아직도 저렇게 윤석열을 찍고 반성 못 하는 분은 예, 네, 자기 앞에 비극이 닥쳐야 그때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이 대통령 꿈도 꾸기 전에 4년 전부터 윤석열을 추악한 범죄자고 선배의 첩을 꿰차고 살고 김건희는 약진택에 첩노릇을 했고 어머니 지원선과 사기극을 벌려서 피해 다니던 그런 여자라는 거 다 이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이 미워서 윤석열 찍었는지 모르지만 안동에서도 윤석열을 많이 찍었죠. 지금 분들 반성하시고 윤석열 끌어내는데 함께 하세요. 예 여기 예 안동댐에서 잡은 안동 강고등어 여기 있습니다. 안동댐에는 강고등어가 많이 나나 봐요. 많이 사가세요. 윤석열을 끌어내리죠. 김건희를 구속하러. 네 여기는 여기는 저리 가자. 비와서 안 되겠어. 이게 안 맞는데. 오늘은 어린이가 왕이에요. 어린이가 왕. 안녕하세요. 아니 그 이거를 내가 아, 여기서도 막 천원 떨어지네. 네, 안녕하세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예. 주가 조작범 김건희는 주가를 조작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줌마 어따 말할 거야 윤석열 찍고 시끄러 아줌마 왜 지금 나는 듣기 싫어 이런 거 여기 사지 마요. 당신 집 전라도 가서 이런 미친 저 아줌마가 있어. 전라도 경장 돌아 찾고 지역한 경이나 부추기고 이런 못된 여자가 있어. 누구나 아줌마 왜? 전라도 가면 전라도 가면 하네 이거나 뭐 가라고 왜 나이 미친 아줌마야 나라가 대한민국이 전라도 광장도 뭐 어딨어 아이고 싫어요 얼굴이 한번 내려오네 솔직히 지역관정이라 부탁하는 게 지역관정 부지게 어둠이 아니 먼저 욕했잖아요 우린 욕 안 했는데 미쳤지 니가 니가 미쳤다 니가 미쳤다 나라에 도움 안 주는 이 아줌마들 다 일본으로 보내버려야 돼. 뭐? 시발? 야 이 새끼 어따 욕해 임마. 다시 말해봐. 그렇다 시끄러워. 왜 이 새끼 어따 욕해 임마. 뭐지? 이 새끼가 잘못을 했어. 말정을 들어보라고. 나도 그만아. 어따 욕을 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나라 민족을 해서 이러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 새끼는 기구사장 안중근 의사한테도 욕할 놈이야 저 새끼는 빨리 가 이봐 미친놈의 새끼야 예 안동 시장 상인 여러분 저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꿈도 꾸기 전 4년 전부터 윤석열은 예, 추악한 범죄자고 장로와 마누라 사기 득배를 봐주고 선배의 첩을 꿰차고 살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희가 폭로를 해서 MBC도 보도하고 KBS도 보도하고 다 했건만 왜 윤석열을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분들 반성하세요. 안동시장 상인 여러분 오늘 오후 4시에 조용히 마세요. 윤석열은 왜 양아치이고 윤석열은 왜 범죄자고 왜 배신자인지 시국 방향이 있으니까 이따 오후 4시에 옥동 사무소 발표를 일로와 야 그냥 나도 미친놈을 협조하자
끌어내자! 김선재 끌어내자! 끌어내자! 도망가지. 당인 여러분, 저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저희가 윤석열이 대통령 꿈도 꾸기 전 4년 전부터 윤석열 일가는 정확한 범죄자고 윤석열은 장모와 마누라 사기극 뒷배를 봐주고 도나보기 조개해준 줄이 김건희 양재택의 첩노로 들어오고 수많은 여자를 남자를 거쳤던 줄이가 김건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저희가 7시간 녹취록도 공개했고 MBC, KBS,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건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희는 땅을 치고 분노하지 않았었습니다. 윤석열의 집안에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는 저희 서울에서 저러는 윤석열은 대통령은커녕 마을 이장감도 안 되는 패류나 사기 잡범의 뒷배를 봐준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망가뜨리고 전쟁을 롤 보러가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고 주가 조작범 국정농단 요녀 김건희를 구속시킵시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바로 김건희입니다. 예, 윤석열은 김건희의 꼬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저희가 밥 먹고 할 길 없어서 여기 안동에 와서 욕 먹으면서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도 협조해 주십시오. 경진들 잘 있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옥동 마을로 모두 모여주세요.